어딨어? 설탕. 어 맞아, 나도 설탕 들어가는 거 봤어. 내가 얘기하는 거에 다 설탕 들어. 설탕이나 케찹. 그렇게도? 어? 아니 저 딱 적당해. 여러분 반숙후라이드 봤어요? 오 형 계란 후라이 잘해요? 아 장난 아니지. 우와 여기다가 또 설탕. 설탕을 왜 자꾸 넣어? 계란 후라이 설탕 진짜 안 먹는 사람 말 좀 하지 마. 아 답답해. 그만 조금만 넣어. 아니야 그거. 적당해. 아 답답해. 진짜 계란 후라이에 설탕 안 넣어본 사람들 말하면 안 돼. 진짜 맛있어.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이 계란 후라이에 설탕을 넣으려면은 그 설탕이 프라이팬에 안 떨어지게 해야 돼. 됩니까? 아 여기다가 또 위에 한번 뒤집었으면 설탕을. 형. 어? 아 진짜 장난하는 게 아니야. 먹을 것 같다 장난 안 쳐. 아니야 올리브유 넣지 마. 나는 뭐 다 된 것 같은데. 케찹 없나요? 케찹? 나 이제 케찹만 넣으면 완벽할 것 같아. 아 진짜 여러분 정말 억울한데 진짜 프라이에다가. 설탕 넣어보신 분 한번 말씀해주세요. 정말 이건 너무 억울해. 케찹 어딨어요? 정말 넣어보셔서 이거의 맛을 아신다 이런 분들은 정말 글을 써서 어떤 이게 맛인지. 케찹이야? 귀엽다. 아, 나 깜짝 놀랐네. 귀엽다. 정말 어떤 맛인지 모든 분들께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. 탄데? 와 설탕 진짜. 와 답답하네 정말. 이거 탄데? 형 저 불 좀 꺼주세요. 이거는 내가. 아 형. 어? 자 여기 들고 계세요. 네네. 케찹 좀 꺼내. 잠깐만. 끝나? 내 거 다 끝났어. 아, 근데 왜. 몇 분이에요? 이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먹었어요. 정말 몇 년 동안 인증된 그런 방법입니다, 여러분. 케찹을 어느 정도 넣지?